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북한도 평양에 찾아온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100년 전 역사 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에게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지적하면서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실들을 믿는 것이죠. 태영호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정치인에게 있어서 외국 대표단 접견 시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가는 평시 그의 역사관과 양국 관계에 대한 현안은 물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특히 대선 기간 중 대선 후보들의 외국인과의 미팅들은 대선 후보로서의 외교 대비 무대와 같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가 가스라 테프트 협약 때문 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방한한 미국 젊은 정치인에게 라며 미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북한의 김씨 일가도 일단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양에 온 미국 정치인들이나 행정부 관리들에게 100여 년 전 한미 역사를 따지지 않는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일본의 한반도 점령의 길을 열어준 하나의 계기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제에 강점당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의 쓰라린 과거 상처를 자꾸 헤집는 대통령보다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슬기롭게 지켜갈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중국, 러시아 정치인들을 만나서도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따질 것인가 라고 했다.